안녕하세요. 버팀목 TV 임윤희입니다. 오늘은 대나무를 좀 사용해서 이것저것 한번 해볼까 하고 대나무 밭에 왔습니다. 이 대나무에는 천연 유황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나무를 끓여 먹거나 밥을 해 먹거나 국이나 찌개를 끓여 먹을 때 그 물을 쓰면은 독이 없는 천연 유황 성분을 먹기 때문에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 너무 길어도 못 가져가니까 이만큼 이야기해봐. 맞어? 여기를 잘라야죠. 여기다. 그래야 밑에 붙어 먹고 위에 붙어 먹고. 요거는 이제 죽통밥은 요걸로 한 통에다 뭐 밥 파먹으려면 애먹겠죠. 그래서 딱 밥공기만 하게 딱 이렇게 자 요놈을 자르고 요걸 한번 자르고 요걸 잘라보면 밖으로 두 개가 나와버리죠. 그죠? 요놈 일단 요걸 반절 딱 자르고 반절 딱 자르고 이 안에 빠지게 자 요렇게 하나 자르고 먼저 여기를 잘라보면은 밖으로 두 개가 나와보죠. 어우 톱질 잘나. 자 요거 이제 이거는 다듬어 줘야 되고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해보고 다듬어 놓고 밥공기가 두 개 나왔죠. 이제 이제 여기다 이제 밥을 해 먹으면 됩니다.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그래야 돼요. 은행이 어떤 거는 잘 연결했는데 어떤 거는 잘 안 연결했냐? 갔다 온 게지. 그래요. 먹고 살기 힘들구만. 이 뭐야? 기계로 까야 되는데 이 벤치로 이거 90대로 깔라 그러니까 여기 아이고. 먹고 살기 쉬운 게 없어요. 예. 이 주통밥 해먹기가 이렇게 어려워요. 정말. 그래 또 이렇게 해먹어야 또 맛도 있지. 아. 은행도 이거 이 나무 옆에서 주워 갖고 이거 단장해 갖고 놓는 것도 보통이 아닌데. 아. 까서. 그래도 뭐냐 밥 한 공기에 두 개는 들어가잖아. 응? 세 개 까기 힘드니까 세 개 하나씩만 더 까? 세 개 그러면 밥이 다섯 그릇이니까 3, 5, 15, 15 개네. 정량 다 깠다. 먹고 살기 깠어요. 어려워. 다 됐어? 오케이. 이제 또 밤 까야 돼.
됐어요. 하고 밤 밤까지. 욕을 하면 어떻게 돼? 욕을 하면 어떡하지? 요거는 이제 밥그릇 잔 밥그릇이 여기 설마 이 밥그릇 이제 이 밥그릇을 이렇게 갖고 지금 깨끗이 씻겼습니다. 이거 이 밥그릇을 자르고 나머지 중간에 마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잘라냈죠. 이게 통 표 있죠. 이거는 요거는 이제 물에 이렇게 끓입니다. 이렇게 물에 깨끗이 끓여야죠. 이 막 지저분하게 끓여 먹으면 안 되니까. 일단 뭐 이렇게 끓이면은 이제 요걸로 이제 밥물을 안 칠 겁니다. 밥물을 자 이렇게 끓인 거 딱 보면은 물 색깔이 뭐냐고 돼지 쓸개 탄 색깔같이 생겼네. 물 색깔이 파랗죠. 요걸로 이제 밥을 안 치는 겁니다. 요거 이제 끓이는 거죠. 이게 이 대나무는 진짜로 죽수는 먹어도 대나무를 끓이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하면 할지 몰라도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이거는 올해 밤 여기 산에서 주신 겁니다. 이렇게 까고 이제 이건 대추 씨 빼고 뱉다 갖고 이제 잘게 썰어야죠. 이건 이제 이건 강원도에서 고산에서 캐온 이 자연산 더덕입니다. 요것도 이제 깍두기처럼 썰어 갖고 밥에다 넣을 겁니다. 잘라지. 응. 내두도 넣어도 관계 없어요. 아니 그 내두는 꺼내. 내두는 이거 갈아 먹고 그 혹시 흙 있을지 모르니까. 이렇게 쓰지. 아니 이렇게 한번 쓸어 갖고. 그 가운데 팍 잘라 갖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쓰면 돼. 이렇게. 예. 이렇게 쓰라고? 아니 이렇게. 그렇게. 여기다 쓰지 말고. 아니, 쓸 필요 없어. 이렇게? 예. 그렇게. 크게 좀. 잘 익어야 되니까 좀 째깐하게. 잘 익지. 예. 예, 그렇게 쓰라 갖고. 이게 비껴져도 괜찮겠지? 응. 이렇게. 그거를 세 개씩만 넣었었네. 세 개씩 넣어야 돼. 이런 거 그래 다 잘라. 넣었냐? 응. 넣은 거 같은데. 응. 많이 넣는 건지라고 쌀 많이 미쳤잖아.
맞잖아 이모.